삐뽀삐뽀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대원입니다. 삐뽀삐뽀삐뽀. 여러분 사시면서 응급실 가본 경험 많이 있으신가요? 저는 뭐 아니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50번? 아니 그렇게 많이요? 네, 제가 이제 또 공황장애를 앓다 보니까 초창기 공황장애 때는 제가 이제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심장병인 줄 알고 공황 발작이 오면 네. 무조건 앰뷸런스를 탄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응급실하고 너무 친하죠. 이렇게 응급실하고 친해지시기를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. 정말요, 선생님? 네, 맞습니다. 될 수 있으면 살면서 응급실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? 네, 물론 응급실 안 가는 게 가장 좋죠.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는 심혈관 질환이고요. 2위는 바로 뇌졸중입니다. 아하. 네. 이에 따른 사망자 수만 연간 약 1,5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. 많은 환자분들이 목숨을 잃는 이유가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. 선생님, 네. 골든타임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네. 정확히 몇 시간 안에 병원을 가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. 맞아요. 네. 맞아. 보통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약 2시간이요. 2시간. 그리고 뇌졸중의 경우에는 약 3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 진짜 응급한. 그렇지 않으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환자분들께서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해 통계를 보면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48%, 뇌졸중의 경우에는 52% 정도의 환자만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은 심뇌혈관 질환의 환자의 절반이 골든타임을 놓친 채 진료를 받고 계시다라고 할 수 그렇죠. 있는 거죠. 너무 안타깝네요. 네, 진짜 맞습니다. 뭔가 좀 이렇게 증상이 있다, 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겠네요.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그 증상들을 가볍게 넘기셨다가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환자분들한테도 실제로 이 평소에 본인 혹은 가족이 봤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99번 응급실을 가서 헛걸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골든타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다면 정말 운이 좋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. 만약 가서 아니면 좋은 거고 정말 제때 가서 발견을 하면은 더 좋다고 하나요? 미리미리 예방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니까 제때 치료하면은 정말 다행인 거잖아요. 그럼 선생님, 골든타임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 응급혈관질환은 뭐가 있을까요? 사실 돌연사를 부르는 응급혈관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심근경색과 뇌졸중인데요. 이 먼저 심근경색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이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이런 심근경색이란 게 전체 돌연사의 8에서 90%를 차지할 만큼 누구에게, 언제, 어떻게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.